눈길 닿는 곳마다 공짜로 타임슬립이 가능한 역사 도시가 있다. 지로 제거 때 쓰는 신발이야. 족을 자극하는 생활용품은 물론 아픈 역사가 담긴 군수용품까지 모였다. 6.25 때 쓰던 철모야. 형토 유물에 미친 남자, 수집의 대가, 동두천 길라잡이 이명수 씨입니다. 경기도 동두천시에 위치한 2층 건물,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는 동사무소 안에는 1950년대부터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그때 그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물건들이 가득 놓인 비밀의 방이 존재한다. 동두천의 역사가 담긴 군복을 비롯해 현재는 모습을 보기 힘든 공증전화, 심지어 과거 농촌에서 쓰던 두레박 등 무려 2,000점이 넘는 물건을 모은 건 오늘의 주인공인 이명수 씨. 보기에도 어마어마한데 언제부터 모았나요? 96년도부터 제가 자비로다가 다 구입한 거예요. 뭐 앞치마, 또 새마을 운동에 대한 책자들. 그렇게 23년 동안 모은 수집품들을 현재 무료 공개 중인데. 요게 담배 캐스하고 재터리. 네. 네. 요걸 열면요, 여기 담배가 있어요. 요거를 끄면은 나오죠. 아. 네. 그래서 피고요. 이 감회가 새롭지. 뭐 우리가 어릴 때 쓰던 물건들이니까. 옛 생각도 나고. 이걸 이런 거 보다 보면 또 우리 그 부모님 생각도 나고. 가격이나 가치를 따지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물건을 수집한다는 이명수 씨. 요 미군도 화이바예요. 요거를 재활용해가지고 똥바가지, 오줌바가지 만들어 쓰는 거예요, 우리 농민들이. 전화선이야, 전화. 아, 네. 네, 유선. 이걸 갖다가 활용해가지고 소 마구리. 그가 물건들을 구별하지 않은 남다른 이유가 있었으니? 소상호까지 다 내가 갖고 있다. 실제 와서 보는 것이 이게 100번 교육이야. 100번 받는 기분 났다니까. 그래도 좋아하는 건 따로 있을 턱. 대체 뭐게 애지중지인가 했더니만. 미군들이 이거 60년대 쓰던 이게 미군들 전축이에요. 관리 상태가 양호한 덕분에 현재도 종종 전축으로 LP레코드를 듣는다고. 그중 그의 애창곡은 이것. 전주부터 익숙한 6070 노래방 18번 국민가수 이미자의 노래 꽃 한송이. 20대. 올해 나이가 78인가 되거든. 근데 20대 초반에 이거. 50년 이상 된 거야, 이거. 전국을 직접 돌아다니며 수집했던 세월. 가족들로부터 원망도 참 많이 받았다고. 돈이 많은 게 아니라 내가 이거 구입하다가 호랩이 되는 줄 알았어. 우리 집사람이 안 산다고 그래서. 가정이 편할 날이 없었어. 또 그렇게 또 억지로 했으니까 또 오늘날 또 이런 물건이 또 남아있는 거니까. 뭐 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다 장단점이 있어요. 1996년 소소하게 향토 유물을 수집했었던 그는 2007년 고엽제 판정을 받은 후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자 개인 재산을 쏟으면서까지 시대상이 담긴 물건을 발품을 팔아 본격적으로 수집했는데, 수집품 중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건 군과 관련된 용품들. 다른 것도 많은데 옛날 군수용품은 왜 모았는지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건가요? 전쟁이라가 비참한 것이다. 이걸 보물에 해서 경각심을 느끼고 다시는 6.25와 같은 전쟁은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 전쟁 후유증을 겪고 있는 자신의 경험을 알고 싶었단다. USA에다 찍혔으니까. 네네네. 그래서 군수용품이라면 가리지 않고 모았다고 하는데 현재도 그의 노력은 변함없이 진행 중이다. 시간 날 때마다 그는 거리로 나서는데. 에잉? 여기서도 물건을 찾을 수 있나요? 여기도 어쩌다가 미군 용품이 한두 점씩 나와요. 여기서도 좀 구했죠.
꼼꼼히 살펴보면 괜찮은 물건이 나오니 매일 둘러본다는 향토 유물에 미친 남자 이명수 씨. 그의 남은 소원은 바로 수집한 이 물건들이 좀 더 보다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게끔 전시관을 좀 만들었으면, 그런 공간을 확보했으면 하는 바람이죠. 역사와 추억의 길라잡이 이명수 씨, 그의 꿈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